자, 투기자원 교육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딱 투기자가 딱 시작을 하면 직업 3개가 나오죠. 여기서 뭘 고른다고요? 퀘스트를 딱 봅니다. 사제카드 50장 내기가 있죠. 그러면 투기장에서 사제가 있는지 확인하라고요. 어이쿠, 마침 있네? 사제를 뽑아줍니다. 여신께서 부르십니다. 물론 성기사가 좋아요. 하지만 사제 퀘스트가 있으니까 사제를 뽑아줍니다. 자, 투기장에서 수정위원자 아주 좋아요. 1코에 던질 수도 있고 정령값을 가지고 있고요. 상대 카드도 가져올 수 있고요. 딱 뽑아와요. 다음에 신기루 소환사. 고대의 마법사 해저 잠복국이 너무 구리기 때문에 신기루 소환사를 뽑아서 수정위원자를 복제합니다. 기가 막히죠? 응? 왜? 내일 쾌 깨면 돈 두 배 준다고? 누가 그래? 다음에 세 번째로 다 구립니다. 다 구린데. 아, 내일부터 언제까지? 블리자드가? 그래? 서서. 나 이거 왜 뽑아? 지금 얘 사제. 사, 어떡하지? 그러면? 진짜야? 괜찮아? 필요 없어. 돈 필요 없어. 나 돈 많으니까. 골드 지금 2400이나 있어요. 자, 태양길잡이 좋고 어린 테라닥스 좋죠. 테라닥스 뽑습니다. 북녘구 상자 좋죠. 파멸의 예언자, 금단의 창조술, 대피하던 청법자 전부 좋아요. 대피하지 난 청부업자 가져가고요. 대담한 기자. 아, 다 구리네요. 다 구리지만 그나마 결속의 치유나 생각금식 가져가죠. 비밀결사 약재사. 만찬의 사제 좋죠. 아, 이거는 비밀을 삼키는지 한번 뽑아볼게요. 그리고 호기심 많은 미명꾸리는 사실 투기장에서는 마취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감전된 데빌사우루스를 뽑고 싶지만 방송이니까 이걸 뽑습니다. 방송이라 뽑는 거예요. 원래 이거 뽑으면 안 돼요. 아시죠? 부상당한 감기. 비숍도 좋고요. 코도 좋고 다 좋아요. 지금은. 예, 저는 비숍 뽑아볼게요. 사제는 얘로 뽑을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부대장도 좋고요. 아니면 얘로 그냥 드로우 땡기면서 보는 것도 좋은데 얘는 언제나 좋거든요? 근데 저는 노스랜드 볼게요. 침묵카드 지금 이거 있고 두 개나 있죠? 고통도 좋고. 자, 빛의 정령 가죠. 여기서가 맹독비들 바다사냥꾼. 그 다음에 바이웅덩이 사냥꾼. 그 다음에 냉기 정령. 투기장에서 아주 좋은 카드예요. 정령을 냈다면 낼 수 있는 천동은 정령이 하나, 둘, 둘, 셋, 넷. 정령이 네 개나 있네요. 동물원 로봇도 괜찮아요. 얘는 야수 용족 멀록이니까 멀록도 있고요. 야수, 저는 이걸 뽑을게요. 동물원 로봇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변화무쌍한 망령. 아, 기괴한 공포 할게요. 스탯 자체로 좋은. 마지막 카드 한 장을. 정령이 많으니까 불킨 소환사나 걸신 들린 수액 둘 중에 하나 뽑으면 되는데 지금 뭘 뽑아도 괜찮아요. 후반 뒷심을 이용하려면 불킨 소환사 뽑아서 정령이 지금 정령 꽤 많거든요. 수액도 좋고요. 저는 불킨 소환사만 뽑을게요. 이득 중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갓승이라니.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계세요. 안두인데 티란데.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엘루이어. 제게 엘루이어. 다 바꾸고요. 광명의 정령. 그대에게 축복을. 그대에게 축복을. 이거는 막 한 8승 정도 할 것 같아요. 8승. 꽤 나쁘지 않아요. 7승, 8승, 9승 요 정도. 뭘 가져왔을까? 이거 갖고 와서 완전 못 찾았으면 좋겠다.
광화. 광화. 짜잔. 아, 뭘까? 상대가 뭘 뽑았을까? 아, 틀렸다. 아, 틀렸다. 아, 틀렸다. 어, 되게 심리전을 잘 거네? 어, 기자 가져갔나 보다. 스테거든. 다자짠을 보는 특정을 놓치지 않죠. 일방적으로 당한 게 아니라 상대가 잘 건 거예요. 누가 봐도 3위라니 누가 투기장에서 생각훔치기를 뽑아요. 좌밥도 아니고. 괜찮을. 가장 코스의 수정이라니. 진실을 말하세요. 진실을 말하세요. 아, 나도 생각 훔치기 넣었지. 근데 나는 뽑을 게 없어서 그런 거지. 욕심내려고 넣은 게 아니라. 아, 요거 훔쳐왔구나? 좋죠? 다 왔죠? 거의 이겼죠? 필드 꽉 잡고 있죠? 투기장의 기본은 무조건 이득 교환이에요. 광역히 생각하면서. 그래서 투기장을 많이 하면 하스톤 실력이 많이 늘어요. 하스톤의 기본 실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투기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으흠. 감성 킬각이죠? 당황했죠? 조졌죠? 내가 이겼죠? 아무것도 못하죠? 상대가 죽음이 없어. 죽음이 있었으면 아까부터 썼을 거야. 핫쭈? 핫쭈? 얼려버리고요. 아니, 안 괜찮을걸요? 아, 뭐 생각 훔치기만 쓰다 게임 끝나겠네. 강력할 거야? 정령들의 어떤 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겠지? 냉기 정령, 수정 예언자. 아하, 좋았다. 생각 훔치기를 훔쳐봐야 소용이 없어. 나도 죽음이 없거든.